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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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방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진짜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지 광고를 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날씨도 좋고 집에 혼자 있기도 적적해서 일단 밥 먹으러 나왔어요. 잠깐 뭐 드실 건가요? 글쎄 동탄에서는 쭈꾸미가 좀 유명하지 않나? 밥 먹으러 나왔는데 혼밥을 또 하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먹을 사람 어디 없나? 잠깐만요. 뭔 소리야?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조깅하러 왔어. 여기 동탄인데? 아빠 여기 동탄이에요? 밥 먹었어? 아, 안 먹었죠. 아, 나 배고파 죽겠네. 뭐 먹을 거 없나? 아, 우리 뭐야? 두 분이서 뭐 하세요? 뭐야? 뭐야, 뭘 들고 나오는 거야? 저 쭈꾸미 먹으러 왔죠. 아, 쭈꾸미를 먹으러 네. 왔다고?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잠깐, 끊어.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아, 뭐 먹을 거 없나, 여기는? 어, 두 분이서 뭐 하세요? 잠깐이. 아, 웃음. 아,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밥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어? 뭐야? 뭐야, 두 분 뭐예요? 어, 너 뭐야? 뭐야? 저 쭈꾸미 먹으러 왔죠. 아니, 동탄에 쭈꾸미 먹으러 왔다고? 네, 동탄에 쭈꾸미 유명하잖아요. 특산물이긴 해요. 그래? 네. 어. 아니, 야, 배고픈데, 야, 같이 먹으면 안 되냐? 아니, 그게... 3인분이어가지고. 3인분? 왜? 뭐야, 씨발. 이게 양배추요, 쭈꾸미야? 이건. 양배추 볶음 아니야?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 쭈꾸미면은 쭈꾸미다. 메인이 좀 자랑스럽게 있어야지. 이렇게 음식이 다른 것들로 장난질을 해놓으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밖에 없어. 뭐야, 씨발. 쭈꾸미가 없잖아, 병신들아. 요즘 음식들은 이렇게 마초 감성이 없냐? 그러게요. 아이, 참. 마초 감성이 없어서 쓰나? 이런 마초 감성이 있는 상 음식점은 없는 건가? 아이, 참. 어? 뭐? 아, 누구세요, 대체? 마초가 뭔지 알아? 누구세요? 이게 뭐야? 이게 마초야? 배추지게? 아니 당신 지체님 아니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걔는? 마초 음식점 여기 있어. 일로와. 끈하게 요리 하나 해줄게. 뭐야 여기. 잠깐 들어와 봐야 돼.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는 한성깍두기 쭈꾸미 전문점. 해외에서의 개인사업 실패 이후 귀국하여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지인의 쭈꾸미 레시피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그 안성깍두기. 안성깍두기만 맞다. 정성을 브랜드 강점으로 지역 상권 내 입소문으로 퍼졌고 매장 손님들께 담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나? 내가 외우라 그랬지, 이제 씨발. 안성깍두기 쭈꾸미 전문점에 저희가 지금 초대를 받은 건가요? 내가 밥 살게.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분? 주방장. 주방장. 여기. 괜찮네. 인테리어도 이쁘게 하셨네요. 여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여기 원래 예약했는데. 카메라까지? 아니, 진짜. 예. 네. 저희 왔는데 뭐 음식이라도 좀 적으세요, 그러면은. 아, 그리고 저는 일단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쭈꾸미를 시켰는데 야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쭈꾸미 먹고 나면은 사실상 먹을 게 없어서 거의 다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쭈꾸미를 원하는데 그런 쭈꾸미를 혹시 제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쭈꾸미 야채가 왜 들어가냔 말이야, 내 말은. 그럼 아닌 음식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아니, 야채는 야채 시켜야지. 야채 먹고 뭐해? 응? 쭈꾸미 시켰는데 야채. 자, 빠바바바. 이제 이걸로. 뭐야? 우와. 봐봐. 야채가 없고 그냥 진짜 메인 디시만 있어요. 새우, 떡, 쭈꾸미, 끝. 쌀떼기 없는 뭐 야채, 배추 이런 게 들었지 않네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 친구 혼자 다 먹을 것 같은데? 혼자서?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야. 이거 삼겹이야, 삼겹. 쭈꾸미에다가 삼겹, 그거 떡. 이거 다 안 담겨, 이게. 아, 진짜. 아, 근데, 와, 대박이다. 야채가 없어요. 상마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아, 사이즈예요 이게? 오, 잘 나온다잉. 여기 쭈꾸미를다가. 그래서 이제 깻잎을 바로 얹을 줄 알았네. 제대로 먹는 방법이 이렇게 먹는 거야. 오, 야, 씨. 와. 인성 씻는다. 자, 그러면은, 좀 가위바위보해서 고생해주신 주방장님에게 쌈 하나 싸드릴까요? 어? 안 냄새 먹어요. 니가 싸줘야지. 죄송합니다.
뭐해 뭐해. 비행기 날아간다. 눈물 나게 맛있다. 저도 한번 그럼 이제 쭈꾸미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마요네즈 소스 얹고요. 저도 고기 한번 드셔보고요. 맛있습니다. 맞네. 잠깐만, 우리 밥이 없었어. 밥! 밥! 와, 쟤 뭐야? 맛있는 거, 마초스러운 거. 저희가 바꿨잖아요. 이건 뭐지? 와. 잘 먹는다니. 야, 멋지게 먹어, 야, 짱! 광고주 안 싫어?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사이드맨 또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버덜레스 뭐? 어머! 어머! 뭐야, 이게? 우와, 쟤! 와, 아니. 저는 바로 튀김부터. 자, 이 비주얼 커트요. 아니 지금 여기 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저거. 네. 우리가 벌써 전국에 22개. 어디 있는데요? 방방 곳곳이라고.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딱 하나. 예. 원래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도 뭐. 아니, 사이드가 이렇게 많고 이것저것 많았으니까. 진짜 닭발 나온다니까요? 제발 좀 이쯤 닥치세요. 진짜 닭발 나온다니까요? 아니, 아까 매운 맛이 자신 있다 했잖아. 그럼 닭발이겠죠? 야, 매운 거라고 다 닭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닭발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냥 닭발 있잖아. 하나 주세요. 닭발이 이 사람 와요. 쭈꾸미집에. 닭발이 어딨어? 닭발이 없어. 지금은 없는데 우리 이제 팔 거야. 와, 뭐야? 와, 씨, 미쳤다, 진짜. 와, 비주얼 봐. 닭발, 쭈꾸미, 떡 끝이야. 이게 2인분이야. 근데 닭발 먹는 거야, 지금? 맛있지? 아, 소주인데. 남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투수들이 너희들이랑 소개받는 남자 시점일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닭발 한번 먹어봐. 짠, 할까? 아, 잘 못해. 아, 내가 못 먹는데. 조금만 먹을게. 야, 검은 애야. 음식 먹을 때 눈알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아. 와, 근데 닭발 진짜 정말 맛있다. 와, 미쳤어. 지금 쭈꾸미가요, 새우도 그렇고 되게 알차. 얘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새우도 쭈꾸미도 이빨과 이빨이 이쯤이면 닿아야지 하는데 안다. 계속 쭈꾸미가 씹히고 있어. 그리고 맛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제가도 매운 걸 되게 못 먹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매운데 오뎅탕이든 밥이든 튀김이든 받쳐줄 수 있는 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게 양념이 약간 떡볶이 양념처럼 끝에 달콤한 입이 계속 들어가. 근데 의문이 들지 않나? 이게 왜 쭈꾸미 전문점인데 왜 이름이 떡볶이지? 왜죠?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볶음밥이 나오는데 볶음밥은 깍두기거든요. 이게 하긴 맞다. 깍두기가 들어와 있네 여기. 와, 깍두기 귀염귀염하지. 여자애들 좋아한다니까. 제가 또 한때 쭈꾸미집 알바였어요. 아, 불 내쫓지. 호호호호호호. 와, 와 색깔 봐요 여러분. 이거는 안 먹어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 이전 알바할 때 그랬다. 나도 겨울에. 야. 남의 거 한 입만 먹어, 진짜. 야, 끝났다. 입에 넣는 순간 사망하니까.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배가 부르면 약간 지겨울만도 한데, 아니야, 진짜 쩔어. 얘 자꾸 쳐먹고 있는 거 봐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근데 이게 장난 아니야.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요. 그리고 천하에 내면은 내가 홍보해줄게. 공짜로. 누가 좀 열어주라, 제발. 대신 나 밥 좀 줘. 가면 밥 매번 물을 넣어주면 돼. 진짜 제발 전국에 있는 사장님들 전국 밥 한 곳씩 좀. 저 뭐야 저 매기는. 뭐한 거야?
저기. 아, 마초 음식을 먹었다. 우린 마초가 돼버린 거야. 왼쪽에 살짝 그. 그러면 여기서 맨날 식사를 하셔가지고. 자연산이라니까. 아유, 신나게 드셨네, 그냥. 아, 자, 오늘 이렇게 안성 깍두기 쭈꾸미 전문점에서 식사를 좀 해봤는데요. 음식에 대한 정직도. 쭈꾸미라 했더니 쭈꾸미 하나 나오고. 사이드를 다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음식이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애들도 마초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수염이 잘 나와. 뭐야? 아, 일단 오늘 너무 잘 먹었고, 이거는 광고 떠나 무조건 진짜 제가 인정. 고깅을 여기까지 오길 잘했어요. 쭈꾸미 전공자. 리얼 테스티 로드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하고 광고도 지금 완화당입니다. 뭐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포인트는 전국 가맹점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전국에 가맹점이 그냥 여기저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진짜 너무 맛있고 가장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메인만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훌륭했습니다. 진짜 쭈꾸미 전문점 중에서 제가 먹었던 것 중 제일 훌륭한 쭈꾸미였거든요. 진짜 생각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